네, 레인보우 식스 시즈 해리포드 베이스 해리포드 기지 야외 CCTV 및 내부 CCTV 위치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영상입니다. 해리포드 베이스는 총 야외에 두 곳, 내부에 네 개가 있으며 총 여섯 개의 CCTV가 존재합니다. 야외 CCTV를 제외하고 내부 CCTV 위치는 정말 눈에 띄는 장소에 각각 하나씩 각 한 층마다 있기 때문에 네, 영상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쉽게 CCTV를 부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시작한 곳이 사격장 해리포드 베이스 정문 스폰지점입니다. 정문 스폰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파란색 스모크가 있는 장소에 CCTV가 하나 있습니다. CCTV는 내가 위치를 들키지 않는 곳, 그러니까 즉 CCTV의 시야각이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내 위치를 안 들키고 안전하게 CCTV를 부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정문 스펀지점을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레드 컨테이너가 보입니다. 레드 컨테이너 스펀지점이 있기 때문에 레드 컨테이너 스펀지점에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레드 컨테이너 스펀지점입니다. 정문 스펀지점과 다르게 오른쪽으로 파란색 스모크가 없는 곳에서 쭉 가시다 보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벽 뒤에서 이렇게 CCTV를 보신다면 내 위치를 들키지 않고 빨간색 컨테이너 쪽을 바라보는 CCTV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외 두 개는 레드 컨테이너 오른쪽에 하나, 정문 스펀지점의 왼쪽에 하나 각각 이렇게 있고요. 해리포드 베이스에서는 총 3개의 스펀지점이 있지만 각 두 개의 스폰지점에 각각 하나씩 있으며 야외 계단 쪽이 유일하게 붙어 있는 CCTV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CCTV가 없다고 좋아하실 건 아니고요. 이렇게 야외 계단 스폰지점입니다. 야외 계단 스폰지점 왼쪽으로 가시면 앞쪽에 끝에 보이시는 레드 컨테이너 스펀지점에 있는 CCTV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총에 어콕 조준경을 달거나 아니면 글라즈가 CCTV를 부셔준다면 정말 쉽게 CCTV를 부수겠죠. 또한 야외계단 스펀지점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 정면 스펀지점 왼쪽에 있는 CCTV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셔주시면은 야외에 있는 모든 CCTV는 클리어가 됩니다. 자, 다시 해리포드 베이스 정문 1층부터 차례로 CCTV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층마다 하나씩 있으며 지하 1층을 제외한 각 층에는 눈에 띄는 CCTV가 정말 눈에 띄는 장소에 있습니다. CCTV는 모양이 전혀 변하지 않으며 CCTV 안에 상대 플레이어가 조종할 경우 빨간색 점이 나타납니다. 또한 빨간색 점이 찍힌다면 당신의 위치가 발각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며 계속 부수지 않는다면 상대가 나를 찾아와서 네, 저를 죽이겠죠 아마? 네. 그 전에 전략적인 위치 좀 더 우위를 점하려면 CCTV를 부수는 게 좋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바로 보이는 곳에 CCTV가 있고요. 좀 더 안전하게 부수려면 앉아서 Q1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1층은 클리어가 됐고요. 이제 지하로 가보죠. 지하는 1층과 다르게 정말 눈에 띄진 않습니다. 이게 중앙 계단에서 바로 노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요. 좀 더 깊숙한 곳에 락커룸 뒤쪽에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가까이서 부신다면 나의 위치를 다 들키고 나서 부시는 것과 같으니 웬만하면 이렇게 정면에서 부시는 것보다는
차지를 해서 야외에서 E키를 눌러서 기울이기로 부시거든. 아니면은 이쪽 야외에서 R키를 통해서 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하 1층은 클리어가 됩니다. 1층을 지나 2층, 2층을 보죠. 2층도 1층과 마찬가지로 각 층의 중앙에 있으며 되게 계단에서 보시면 정말 부수기 좋은 장소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방에서 앉아서 기울이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부실 수 있고요. 다만 야외 계단 쪽에서 들어오신다면 되게 힘든 위치가 됩니다. 잘 안 보이죠? 그래도 부실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CTV에 좀 덜 들키기 위해서는 앉아서 Q랑 1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3층에서는 저 깊숙한 구석자리에 CCTV가 하나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CCTV를 부수지 않고 이동을 한다면은 CCTV는 보이지 않습니다. 각 방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Q랑 1을 활용해서 부셔주시면 되고요. 이외에 정문 계단 말고도 야외 계단 또는 3층 야외에서 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월샷 하는 건 되게 힘들고요. 네, 이렇게 해리포드 베이스 외부, 내부에 있는 모든 CCTV를 좀 더 부셨고 위치를 알려드렸습니다.